들어와서 오늘 처음 만났어요. 이제 어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카데디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뒷산에 잠깐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짜기에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이 눈은 아마 3월 말쯤 돼야 다 녹을 것 같아요. 이곳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야산, 골짜기,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양나무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좀 이따가 양나무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나무가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생강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는 나무 줄기와 잎에서 생강향이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생강나무의 효능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주변에 계곡이나 야산 이런 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약성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강나무는 줄기, 잎, 꽃, 열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입에서 구취가 날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담배 태우시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생강나무가 입 냄새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에 여러 가지 염증, 그 염증이 몸을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병원균이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를 억제를 하고 신체 내에 이미 발생된 염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후조리를 하시는 임산부한테 상당히 좋다고 해요. 손이나 발, 어깨, 뭐 여러 가지 그 몸이 시리고 저리는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한테 생강나무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주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께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저혈압인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게 되면 혈압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하고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면 일상적인 생활을 해도 쉽게 피로해지고 원활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생강나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강나무는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쉽게 야산이나 계곡 이런 데 가시면 만나실 수 있는 나무고요. 그리고 생강나무는 나무 줄기, 그 다음에 꽃 다 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꽃은 노랗게 산수유처럼 피어났을 때 꽃을 따다가 잘 말려서 꽃차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생강나무 줄기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서 드셔도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올 봄 생강나무 꽃이 노랗게 필 때 여러분들 조금씩 채취하셔가지고 좋은 약재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I think I can't call it to me. I'm not sure if you can get up.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ll be what you want if you show me what love is. I'll be what you want. Is my oxygen. I just wanna feel what they'll talk about. So lift me out of my coffin. Hesitance in your voice. Feel us slowly breaking at the core.여러분, 보카데디 오늘 산행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겨울산이라 뭐 산에서 볼 거는 별로 없었고요. 운동 열심히 잘 하고 내려왔습니다. 요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도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산에 가시게 되면 인화물질 절대 소지하지 마시고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 계시면 산에서는 담배 태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